시작했어요. 지역사회 발전. 지역사회 보도록 하자. 주민 참여하고 자원봉사 나왔네요. 주민 참여는 뭐냐면요. 지역 주민들이 시청, 군청, 구청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 예를 들면 군청, 구청까지 하면 헷갈리니까, 그지? 시청에서 뭘 결정하려고 그럴 때 회의를 해서 시청에서도 나름대로 뭘 할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면 놀이터를 어디다 만들 거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 가지고 아니다 그 옆에다 덮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져라 이렇게 직접 그런 회의 같은 데 참여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거예요. 직접 참여하는 거죠 주민이, 그지?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정책 등에 지방자치단체, 시청, 구청 같은 데에요. 거기에서 계획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또는 정책 등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거예요. 그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주민 참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 참여 방법은 주민 투표, 공청회, 주민 감사와 같은 주민 참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주민 투표, 공청회, 주민 감사 이런 게 있다. 공청회 한번 볼게요. 함께할 공, 들을 청, 모일 회,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일의 관련자나 전문가에게 일의 관련자나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는 공개적인 거예요. 공개적인 거. 그냥 그 전문가만 불러서 시청에서 듣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지? 하는 게 공청회야. 알았지? 공개적으로. 주민 참여 방법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주민 투표하는 방법, 공청회 참여하는 방법, 주민 감사 이런 게 있어요. 지역사회 모임에 참가하기, 시도청 누리집에 의견 올리기, 시청을 방문하여 의견 제시하기, 서명운동하기. 어떻게 하면 이건 네 번째로 갈게요. 뭐라고? 지역사회 모임에 참가하기, 또 누리집에 방문하기, 시청 방문, 직접 시청을 방문해 의견 제시하고, 또는 서명운동하는 것도 있네요. 주민 참여 방법 7가지 나왔네요. 그죠? 7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이나 정책할 때 참여하는 거야, 직접. 그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거죠? 주민 참여 봤어요. 자원봉사부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장사하는 거예요. 알았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면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다. 스스로 나서서, 그죠? 스스로 나서는 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지? 시켜서가 아니라. 지역의 일을 위해 애쓰는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해요. 자원봉사자들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보람있는 활동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원활동 볼게요. 무료급식 자원봉사, 연탄배달 자원봉사, 도서관 자원봉사, 눈 치우기 자원봉사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무료급식 자원봉사, 연탄배달. 연탄은 우리 송도동에 연탄 떼는 집 있나요? 없죠? 가난한 사람들이 써요, 이건. 원장님 어렸을 때 이거 했어요. 알았지? 지금은 이게 좀. 도서관 자원봉사. 눈 치우기 자원봉사. 태안반도에 원유 유출 사고가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큰 피해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태안반도만 쳐도 여기 있죠? 그죠? 태안반도. 7년 전이었나 봐요. 기름이 그집 배가 사고가 났었나 봐요. 이거 보이죠? 기름이 둥실둥실. 그죠? 기름이 우리 물에 떠다니죠? 그지? 쟤는 이게 다 걷어내야지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떠다녀요. 그죠? 이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이 7년 전이었어요? 원인? 충돌했어? 홍콩 배가 우리나라의 배에 부딪혔대요. 우리나라 배의 왼쪽에 구멍이 세 개가 뚫려서 나왔어요. 아무튼 그 교통사고네요. 그죠? 자원봉사가 되게 많았나 봐요. 그림 한번 볼게요. 어휴. 이게 다 까매. 기름에 코팅이 된 거예요. 이거 보이죠? 어마어마한 양이고, 물 위에 기름은 그냥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폐기해야지. 이건 정제해가지고 쓰기가 힘들어요. 보여요, 사람들? 자원봉사예요. 이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거예요. 다 닦아요. 힘들죠. 대단하죠? 얘는 되게 유명하네. 제가 대표적이네요. 이렇게 다 일일이 저렇게 하고 다 닦아내고 흡착포로 기름 일일이. 자, 봤어요.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봤어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큰 피해를 이겨낼 수 있어요. 지역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민단체가 있어요. 시민단체는 뭐냐면, 시민단체는 지역과 사회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만든 거야. 자발적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야. 회원들의 회비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네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결국은 돈이에요. 시민단체의 종류에는 경제단체, 환경단체, 사회복지단체, 자원봉사단체가 있어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발표되면, 그죠? 자치단체에서 무슨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그지? 그러면, 우리들은 뭐를 해야 되겠어? 자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맞아? 마련한 지역 문제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도 알려야 되겠지. 지역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겠죠. 그러면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시민단체에서 하는 일.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대요. 청소년 교육, 어린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요. 청소년 교육을 위해서도, 어린이 보호 문제를 위해서도 노력해요. 국가에서 하는 일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해요. 국가에서 하는 일. 교통, 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활동하고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요. 누가? 시민 단체에서. 알았죠? 자,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 볼게요. 주민들이 바라는 미래 모습을 볼게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알수 있는 방법은 물어보면 돼요. 누리집에 가보면 돼요. 지역 신문이나 지역 방송을 통해서 조사해봐도 돼요. 그러면 거기 유명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수 있죠? 거기서 얘기하니까, 그지? 질문지를 만들어서 조사해도 돼요. 직접 물어보고, 누리집 가보고, 지역신문 방송 가보고, 질문지 만들어서 조사하면 돼요. 질문지 조사 네 번째 거네요.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지를 작성해서 조사 대상자가 직접 응답하게 하는 조사 방법이에요. 질문지를 조사하는 순서 볼게요. 일단 질문지를 만들기 전에 내용은 뭔지, 대상은 뭔지, 기간은 뭔지 일단 계획을 해야 돼요.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너무 짧으면 안 돼요. 쉽게 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먼저 조사 대상자에게 방문을 알리고, 이 질문지 때문에 왔다고, 그죠? 하는 목적도 왜 하는지, 이거 해서 뭐 하는지, 그지? 그걸 가르쳐줘야지 질문지를 만들어주든가 말든가 작성해주든가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면 해주겠어? 조사 대상자가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조사자가 말을 듣고 응답을 적어요. 그죠?
직접 작성하거나 또는 조사자가 적는 것도 있어요. 질문지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정리해야 되겠죠? 결과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돼요. 조사 보고서 만들기. 우리 보고서는, 조사 보고서는 마지막에 만들었었죠? 보고서를. 이 조사 보고서예요. 질문지를 모아서 정리할 거예요.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질문지를 받아 문항별로 응답을 정리할 거예요. 1번은 답이 몇 번이 많은지, 그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항목별로 분석해 볼게요. 비슷한 내용의 대답끼리 묻고 가장 많이 나온 대답과 이유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목별로 분석하는 거예요. 표나 그래프로도 그럴 거예요. 결과를 쉽게 알아볼 수 있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한 결과와 자신의 생각을, 그렇죠? 조사한 결과도 자신의 생각도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조사 보고서에는 조사한 내용이 들어가요. 어떻게? 표나 그래프와 함께 하면 좋아요. 조사한 후 알게 된점 또는 느낀 점 이런 것도 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조사 후 알게 된 점, 느낀 점을 써주면 좋겠어요. 조사한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표나 그래프랑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죠? 지역의 미래 모습 상상하기.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을 그림이나 만화나 뉴스, 일기, 노래가사 바꾸기, 짧은 글짓기, 광고문 작성하기, 신문 기사 작성하기, 역할극 만들기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을. 친구들이 표현한 미래의 우리 지역의 모습을 어떤 점이 발전하였는지를 생각하면서 감상할 거예요. 누구 거냐, 줘라. 자, 지역 주민들이 시청, 군청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활동을 뭐라 그래요? 주민 참여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주민투표 공청회 등과 같은 주민 참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뭐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지역 문제를 해결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스스로 나서요. 국가나 사회나 남을 위해서 애쓰는 활동을 자원봉사라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예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알수 있는 방법 중에 동시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질문지예요. 질문지 조사 결과를 정리할 때는 결과를 알아볼 수 있게, 이건 한 글자 넣으라는 거야? 이건 세 글자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건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과정에,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일본에서 참여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파업? 아니죠. 공청회, 주민감사, 주민투표, 서명운동 아까 있었죠? 그죠? 파업은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뭐로? 모임에 참가하면 좋겠죠? 참여해야 되죠? 이거는 안 되죠? 누리집에 의견을 올려도 되겠네요.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 너무 좋죠? 공청회나 서명 운동에 참가하지 않는다겠죠? 지역 주민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지역의 이익을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스스로예요. 자원봉사야. 이거 몇 문제가 나온 거야, 벌써?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까닭은 뭐예요? 여기를 쓸 거예요.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보람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거기를 쓸게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가 좋을까요? 신청을 하면 좋겠죠. 편하게 하자고. 알겠죠? 응? 응? 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틀린 것은? 좋은데? 5번이에요. 지역 발전 계획은 누가 세워?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지? 태양반도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를 줄였죠? 그렇죠. 자원봉사자를 쓰면 돼요. 맞죠? 응.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뭐라 그러지요? 시민단체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받으려고 이런 거를 할까? 변호사 협회는요, 이 사람들은 변호사끼리만 잘 살으려고 만든 거예요. 변호사끼리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끼리만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는 시민단체라고 하지 않고요. 이익 집단이라고 그래. 이익 집단. 알겠죠? 왜?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지. 시민이랑 이웃을 위해서 만든 것은 절대 아니다. 알겠지? 어떤 좋은 말로 포장해도 그건 아니에요. 한국소비자연구원, 정의경제실천시민연합, 이런 것들은 누구, 딱 보면 색깔이 읽어보면, 그쵸? 이웃, 과 사회를 위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3번이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바람을 알맞는 것은? 작년에 우리 지역에 홍수가 났던 것 기억나니? 내 집안에 물이 가득 차서 학교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홍수 방지 시설을 원하겠죠. 인터넷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았을 때의 좋은 점. 직접 대화는 아니고 3번이 좋겠네요. 맞아요? 다양한 생각을 알수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 만들기 전에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결과를 어떻게 알아? 지역 문제를 어떻게 알아? 조사 대자, 대상과 조사 기간 이런 건알수 있어요. 질문지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고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지? 보고서 만들 땐 정리를 먼저 해야 돼. 어떤 게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공부라는 걸로 정리를 하는 거. 4번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 모습 상상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닌 것은 미래 모습을 어떻게 사진으로 찍나요? 그죠? 그죠?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간단합니다.